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이스라엘의 반역 이렇게 제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37절부터 53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각각의 요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요점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는 늘 변화가 있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하란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꿈을 보여주었지만 애굽으로 또 옮겨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애굽의 제일 높은 사람으로 승진이 되는 이런 변화들을 보였습니다. 모세 또 여러 그 상황들을 얘기하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 가지 변화와 진보가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복을 주셨다. 그것을 얘기하였습니다. 템플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에 요셉은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라 밖으로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을 대적하여 왔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 양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말을 듣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요셉과 모세를 들었는데요. 요셉은 꿈을 얘기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죽임 거의 뭐 죽음으로 몰렸다가 죽음을 면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형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네가 감히 우리보다 앞서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를 시기하여서 애굽에다가 팔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배척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35절의 그 말씀 가운데는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러 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였다. 이렇게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첫 번째 나타났을 때에 배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타날 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고 메시아라고 말하였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양의 모습이 아니고 사자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심판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과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한 것 가운데는 광야에서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몰록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몰록을 섬기는 일은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공포가 있었고 얼마나 그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으면 자기 자녀를 이렇게 내놓아야 됐을까. 우리나라에도 옛날 얘기해 보면 뭐 심청정 같은 데서 바다가 노하니까 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풍부를 찾아서 무엇인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극단적으로는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 같은 형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보이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신, 이런 것을 항상 쫓고 찾고 있었던 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한 그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라고 말씀하시고, 39절에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의 경향,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번에도 얘기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거기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이 있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편하였다,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왔느냐,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대항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 아내는 그 마음이 소돔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탈출하라고 극적으로 구원하여 주었지만 그 마음이 소돔을 향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결국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여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성전을 제도를 얘기하신 것은 상징적인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지나가면서 성전 그 자체, 성막 그 자체를 가지고 성물로 여기고 그 자체를 신뢰하고 그것을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는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서 성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성막을 데리고 가면서 전쟁에 승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 성막이 의미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텐데,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고 있는 이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49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그 성막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막과 성전은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어디냐.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에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에게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잡고 있고 내용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역하는 마음은 없을까? 주님을 거절하는 마음은 없을까?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다스려질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인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성전으로 여기시고 나와 함께 거하실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늘 반역의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낸 자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같은 삶을 살아왔던 이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한다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율례를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너희가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되리라.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리라. Treasured possession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셨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일까 형식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